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바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타고 있는 차는 지난 2월 달에 국내에 출시된 인피니티 QX50, 그 중에서도 최고 사양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인피니티 QX 시리즈는요, 후륜 구동 기반의 스포츠카를 닮은 그런 형태였어요. 전면 엔진 룸이 과장이 된 디자인의 크로스오버였는데요. 이 차량은 2세대 모델입니다. 기존에 엔진이 3.5L 가솔린 엔진이 들어갔었는데요. 이 엔진은 2.0 싱글 터보 엔진이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변 압축비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모든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오토사이클은요, 뭐 밸브 각도라든지 점화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전자적으로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안 됐던 게 뭐냐면 피스톤의 높낮이, 즉 연소실에 있는 그 혼합기를 얼마나 압축한 상태에서 정화시키느냐는 조절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인피니티 QX50에 들어가 있는 이 VC 엔진은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가변 압축비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요, 최고의 출력을 낼 수 있는 7:1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14:1까지 운전자의 성향, 도로의 상태, 주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알아서 압축비로 조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차는 두 얼굴을 가진 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인피니티에서도 이 차를 마케팅할 때 두 얼굴의 SUV라고 말을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요, 이 차는 보통의 일반 차들처럼 조용한 가솔린 차예요. 터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저속 상황에서도 추월을 하기 위해서 가속페달을 급하게 밟거나 아니면 고속으로 계속 주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차의 성향이 완전 달라져요. 신호 내에 유턴을 하기 위해서 가속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끝부분에 이 차가 훅 치고 나가는데 아, 좀 놀라웠어요. 거기다가 그 느낌이 더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스티어링 휠이요, 가벼워요. 보통 역동적인 차라고 하면, 역동적이지 않더라도 스포츠 모드를 놓거나 이랬을 때 이 스티어링 휠이 묵직해지는 게 특징인데요, 이 차는 스포츠 모드로, 지금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가벼운 편입니다. 이거는 앞서 제가 닛산 엑스트레일에서도 설명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닛산 인피니티 비슷한 스티어링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편하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부드러운 스티어링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에도 이제 그게 적용되면서 장거리 운전할 때 손에 힘이 덜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고속에서도 여전해요. 그렇다 보니까 차는 훅 나가는데 스티어링 휠은 가벼워요. 순간 아! 당황스럽죠? 물론 익숙해지면 이게 제어가 가능하면 이쪽이 재미인데 차를 얌전하게 타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얌전해 보이는 차가 아, 이런 또 의외의 느낌이 있다, 이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제원을 살펴보면요, 전장은 4695mm, 전고는 1680mm, 전폭은 19.05mm, 그리고 휠베이스는 2800mm입니다. 동급 SUV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뭐 크거나 작거나 그런 건 없고요,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은 2L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최대 출력은 272마력, 최대 토크는 38.7kgm입니다 출력이나 토크는 동급에 비해서 큰 편이긴 해요. 보통 주행에서는 그렇게 힘이 느껴지진 않아요. 무난하게 주행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주행성이 부드러워서, 그리고 변속기가 자트코 CVT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성향은 아닌 거죠. 구동 방식은 항시살인 구동 AWD와 전륜 구동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가격은 최저 5,190만원에서 최대 6,330만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주행 질감, 그 중에서도 소음 관련해서 보면 동급의 가솔린 SUV에 비해서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소음 차단이나 진동 차단을 하는데요. 고급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방음이나 정숙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서스펜션 세팅이 좀 특별한데요. 심한 요철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런 도로상에서의 아주 잔 진동들은 잘 걸러내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능란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가속을 할 때 보면 서스펜션이 약간 울러하면서 올라오는 느낌은 스포츠카 성향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감이 기본적으로 니산 스카이라인에서 시작된 어떤 질감들이에요. 그 스카이라인이 일반적인 세단으로도 쓰지만 나름 그 스포츠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즐기는 분들도 좋아하던 차인데요. 두 가지 느낌이 공존하는 차예요. 형제 브랜드인 니산에서도 보면 마냥 부드러운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고요. 게다가 가변 압축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RPM이 한 3000만 넘어가도 갑자기 스포츠카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재미있는 차라고 할 수 있죠. 이 차량은요, 이전 세대에서 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후륜 구동의 스타일, 엔진룸 후드가 상당히 길고 캐빈이 뒤로 후퇴하여 있는 그런 형태로 주목받았는데요. 이 세대에 와서는 세를 유지하면서도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진 모습이에요. 인피니티 특유의 크램셀 후드, 이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운전석에서 보면 울룩불룩한 이 라인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후드 부분이 묵직한 형태가 유지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클리어 파츠를 많이 이용하고 방향지 시든도 이렇게 얇게 쭉 뽑아서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 요즘 인피니티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형태의 그릴 그대로 사용하고요. 인피니티 엠블렘 딱 크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런 데 이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인피니티의 또 다른 디자인 특징이죠. 이 반달 모양의 C필러, 예, 그대로 적용됐고요. 연결돼서 후미 라인도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기존의 인피니티 1세대 뒷모습도 무게감이 있었어요. 지금도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세련되게 많이 다듬어진 느낌이죠. 그리고 이런 세로 형태의 리플렉터 겸용 안개등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2년 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새 늑골같이 생긴 이 크롬 장식, 이 라인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배기음을 들어보면요, 니산 인피니티는 가솔린 차량도 그릉그릉그릉 하면서 이 배기팁에서 톡톡톡 튀는 이런 팝콘음이 조금씩 들려요. 그러니까 이 차가 어떤 성격인지 말해주는 한 단면인데요. 인피니티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이 차량에 탑재한 가변 압축비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딱 들어와서 보니까요, 벤츠의 냄새가 나요. 이런 버튼. 기존에 QX30에서 보여줬던 초기에는 완전히 그 벤츠 A클래스의 부품이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달라져서 벤츠의 부품을 그대로 갖다 사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부품 재활용은 인피니티만 하는 건 아니고요. 테슬라도
벤츠의 부품들을 갖다 사용하거든요. 게다가 벤츠랑 기술 제휴를 하고 있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대로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이 실내를 딱 보면 베이지색 인테리어에서 그런지 훨씬 고급스러운데요. 이 가죽류를 보면 신경 쓴 표가 나거든요. 인피니티 QX50에 사용하는 이 가죽, 세미 에슬린 이 가죽은 견고하기도 하지만 촉감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의자도 묵직하게 쿠션감이 있어서 딱 앉았을 때 느낌이 편하면서도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표면은 매끈매끈한데 힘을 줬을 때 느낌은 쫀득쫀득한 느낌이에요. 왜 이러냐면 인피니티도 닛산 황제 브랜드이다 보니까 그 닛산의 특징을 가져가는데요. 견고함이죠. 내구성. 그러니까 가죽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내구성은 높은 가죽입니다. 입체로 재단이 되면서 앉았을 때 몸을 감싸는 느낌이 좋고요. 고속주행 시 안정감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런 데도 가죽을 사용했어요. 이런 데. 네. 이렇게 발이 닿지 않는 부분들은 대부분 가죽을 사용해서 마감을 했고요. 대신 요런 데는 가죽이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요 카본 재질로 가니쉬를 마감을 했고요. 2열도 특별하게 화려한 건 없지만 세미 애닐링 가죽으로 마감해서 앉아있는 느낌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 AVN은 한글화가 되면서 서드파티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아마도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이 안에 어떤 세팅을 만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두 개의 정보창으로 한쪽에는 뭐 시계를 보여주는데 이런 형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와 에코 모드를 지원하고요. 1열은 전동식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메모리 기능은 없습니다. 2열도 세미 애닐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60대 40 폴딩이 되어 있습니다. 2열을 위한 이 스마트폰하고 컵 홀더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2열 좌석은요. 앞뒤로 밀 수가 있어요. 제일 뒤로 밀어놓은 위치인데요.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남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키는 178cm이고요. 운전석을 앞으로 많이 당겨 앉는 성향이긴 하지만 이 정도 공간이면 된 거죠. 뒤에 짐을 더 싣기 위해서 이걸 앞으로 당겼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앞으로 당긴 위치인데요. 여기서 그냥 딱 껴요. 다만 이 밑에 부분이 좀 불편해요. 여기가 꽉 껴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정도 하고 다니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래도 공간 많이 남아요. 2열을 위한 편의사항으로는 에어벤트 있고요. 두 개, 12V USB 지원합니다. 그리고 온도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인피니티 QX50은 크로스오버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SUV라고 부르긴 하지만 명확하게 이제 크로스오버 차량인데 아주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 차고는 좀 높아서 이 머리 위에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거기다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돼 있어서 딱 앉았을 때 시야는 상당히 시원합니다. 여유로워요. 뒷좌석은 앞뒤로 위치가 조절이 되는데요. 최대 155mm. 밑에 보면요, 이렇게 레버가 있어서 이 레버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폴딩은 이 밑에 있는 이 레버를 당겨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QX50의 적재함입니다. 아래쪽 선반을 보면 이런 공간이 있어서 필요한 소품들을 넣을 수 있고요. 이런 군안 장비 넣을 수 있고 이쪽은 따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열을 모두 접으면 적재 가능한 그 부피는 최대 1772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적재 용량만 보면 동급에서는 높은 축에 속하고요. SUV라기보다 크로스오버에 가깝기 때문에 적재함의 높이가 낮은 편이어서 짐을 싣고 내릴 때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덜 가서 편리합니다. 이상으로 인피니티 QX50 AWD 최고급 모델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습니다. 다른 컨텐츠로는 뭐 여행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화도 여행을 다녀왔던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 중이고요. 무엇이 됐든 간에 영상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잘 보셨으면 공감, 그리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